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독일의 사회학자인 에른스트 디터 란터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를 가리켜 불안사회라고 규정합니다. 란터만은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는 이 사회의 역동성과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불확실성을 불안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이 우리의 현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불안하고 불확실한 불안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된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런 염려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어쩌면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느 미국 대학의 심리학팀이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들의 내용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 40%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었고 30%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지나간 일들이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10%는 건강에 관한 혹시 걸릴지 모르는 질병에 관한 걱정거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가 걱정할 만한 것을 가지고 걱정한 것은요, 고작 8%에 지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정말 불필요한 걱정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며 시간과 기회를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염려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보다 더 큰 문제를 우리에게 야기시킵니다. 그것은 염려가 신뢰를 깨트린다는 점이에요. 염려는 내가 현재 지니고 있는 것,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소중한 은총을 망각하게 하고 그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또 내가 지금 만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에서 우리에게 염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베드로가 말하는 그 염려라는 것이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의식주나 건강, 진로, 가정의 문제 같은 개인적인 걱정거리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염려는 바로 그들의 공동체에 대한 염려예요.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미 소아시아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초대 교회들은 공공연하게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주변 세계의 증오와 박해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면서 교인들은 염려를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교회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 세대 후에는 교회가 과연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 교회가 세워지고 그 모진 시련들을 견딜 수 있도록 기둥이 되어주었던 사도들이 저렇게 늙어서 다 떠나버리면 과연 누가 그 뒤를 이어서 그리스도에 관한 생생한 말씀들을 증언해 줄 수 있을까? 본문이 말하는 염려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까? 어둡고 막막한 이 코로나 이후에 혹은 한 세대 이후 우리 교회는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면 속에 담긴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루터의 독일어 성경은요, 7절을 아주 흥미롭게 번역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염려를 전부 하나님에게 던져버리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염려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번역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이에요. 염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우리가 끌어안고 끙끙거리며 살지 말고 그냥 하나님 쪽으로 내어 던져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주저하거나 미안해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에게 던져버려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그쪽에 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해야 할 염려를 종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종은 주인이 맡긴 일만 최선을 다해 수행하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몫까지 내가 하려 듭니까? 그것은 불신앙,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임을 기억하십시오. 박해의 시기에 혹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미래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염려하지만 그 염려는 우리가 감당할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셔야 할 몫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00년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혹독한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교회는 여전히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교회는요, 역사를 이어갈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계획하고 준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역사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염려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진실한 지혜와 큰 용기가 필요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영국에서 위대한 성자로 그리고 기도의 성자로 추앙받고 있는 조지 밀러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하지만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소망이 되신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내던져 버리십시오. 우리를 위해 염려하시고 계획하시고 손수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내게 맡겨진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